LG 전자 김경애 오픈소스 태스크 리더님께서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준비를 좀 하고 계신데요.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우리 김경애 오픈소스 태스크 리더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에서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맡고 있는 김경애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맨날 발표할 때마다 처음에 설명드리는 게 저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에서 좀 이상한 내용이 있거나 이러시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음 발표에는 좀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학습과 오픈소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전사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오픈소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픈소스랑 관련된 인공지능에 대한 문의들 그리고 쟁점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여러 기업들 또 여러 개발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답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경험을 했고 아마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거나 혹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순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랑 그리고 오픈소스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표를 제가 준비해온 자료하고 슬라이드가 달라가지고 애니메이션이랑 또 보여드릴 내용이 조금 달랐는데 이게 배포된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순서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원래 연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뭘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스웨그 이런 표정을 하시고 네. 연로라는 단어는 저는 You only live once, 우리 한 번 사는데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런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요. 연로라는 단어를 제가 업무적으로 접하게 됐는데 연로라는 단어는 인공지능 쪽에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실시간 객체 기술, 객체를 확인하고 검출하는 그런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인공지능을 하지 않는데 이 연로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문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문의가 들어왔냐면 네. 잠시만요. 네. 인공지능 학습은 인공지능이 학습이라는 건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미지를 학습한 다음에 어떤 그림을 보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거를 사람처럼 알아낼 수 있는 걸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고양이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알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를 처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학습을 많이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인공지능이구나 아니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고양이 그림을 이게 저작물하고 관련된 컨퍼런스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이미지를 따온 게 아니고 직접 지인한테 고양이 사진 하나 부탁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 고양이가 이런 컨퍼런스에서 발표된다고 하니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고양이 이름이 르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두 개를 고른 이유는 왼쪽에 있는 고양이는 누구나 보고 딱 인공지능 학습을 조금만 시켜도 고양이인 걸 알아챌 수 있는데 저렇게 오른쪽에 뭔가 귀여운 모자를 씌우면 저거를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인공지능은 좀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을 더 많이 시키고 더 잘 학습된 인공지능이라면 왼쪽 그림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을 보고도 고양이란 걸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 학습 결과가 더 좋게 나올까요? 그거는 그 알고리즘도 좋아야 되지만 데이터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셋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데이터셋을 우리가 일부러 구하기가 힘든데요. 인공지능 학습을 같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들, 기업들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이렇게 공개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데이터셋의 각각의 라이센스마다 다 다릅니다. 옆에 트랙에서 지금 공유 저작물 하고 있는 것처럼 CC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데이터셋도 많이 있고요. 뭐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뭐 CC by NC 라이센스로 배포가 된다던가 아니면 리서치 온리로 배포가 된다던가 이런 다양한 라이센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거는 그런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하고 오픈소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욜로라는 라이센스를 저희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 다크넷이라는 오픈소스 때문입니다. 이 다크넷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신경망 프레임워크인데요. C로 작성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미지넷과 MS 코코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크넷이 욜로 라이센스로 배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 5년 전에 처음에 문의가 왔을 때 욜로 라이센스는 의무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처음 접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실은 최근 전까지는 이 욜로 라이센스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유롭게 살자 이런 의미의 인생 한 번뿐 즐기자 이런 의미의 라이센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욜로 라이센스는 욜로라는 프레임워크 알고리즘을 위해서 나왔던 라이센스였던 거죠. 욜로 라이센스 버전1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라이센스를 자주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이 라이센스 텀이 굉장히 재미있고 특이하고 의무사항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개발자 스타일의 라이센스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라이센스를 읽어보시면 이게 단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문자로 쓰여진 단어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태그에 YOLO, SWAG, BLAZE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익숙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저는 BLAZE 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이렇게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냥 내용은 자유롭고 뭐 즐기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라이센스를 내놓으니까 여러 개발자들이 계속 문의사항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YOLO 라이센스가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좀 그 세 번째, 2번 마지막 줄 보이세요? 얼마나 이 YOLO 라이센스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많았는지 제발 나한테 이메일 좀 그만 보내. 네 마음껏 써. 이건 퍼블릭 도메인이야. 라고 요약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흔히도 우리 개발자들이 아는 뭐 BSD, MIT 이런 뭔가 명문화된 이런 라이센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YOLO인 YOLO 라이센스는 개발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문의를 하는 거죠. 욜로 라이센스로 배포된 오픈소스는 의무사항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 의무사항 없고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까지가 저희의 답변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알고 보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아까 처음에 제가 다크넷이 이미지넷과 MS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넷에 대해서 확인해보니 굉장히 많은 10억 장 이상의 그림에 이미지 레이블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레이블에서 분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이미지셋의 라이센스가 뭔가를 확인해봤더니 여기 첫 번째 줄 보이시나요? Non-commercial research only, research and educational purpose라고 돼 있죠.
그럼 이 ImageNet의 라이센스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이 어려운 데이터 라이센스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ImageNet의 라이센스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MS 코코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 사물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인데요. 이 MS 코코의 또 라이센스를 확인해 보면 처음에 위에서는 이 이미지 자체는 CC BY로 배포가 되지만 각각의 데이터는 Flickr Terms of Use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 코코의 라이센스는 CC BY라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각각 플리커를 따르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플리커 라이센스는 뭘까라는 걸 봐야 되고 밑에 소프트웨어는 BSD 3 클로즈로 배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MS 코코를 사용하기 위한 API라든가 이런 툴들은 BSD 3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고요. 그래서 Flickr Terms of Use를 또 확인을 해봤더니 Flickr Terms of Use에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미지는 각각 다른 라이센스로 배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위에 있는 거는 CC BY 라이센스로 저작자 표기만 하면 사용 가능한 그림들이고요. 두 번째는 CC BY ND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CC BY NC ND가 있어서 NC가 붙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non-commercial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라이센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lickr Terms of Use를 보고 나면 아, 이 이미지들 중에서 그럼 NC인 데이터들만 모아서 학습을 하는 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예전에는 다크넷이라는 오픈소스를 물어봤을 때 이거는 다크넷은 YOLO 라이센스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에서 끝낼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크넷이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인 걸 알고 있었고 이 그러면 각각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에는 각각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데이터셋은 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의 집합인데 그렇다면 인공지능 오픈소스를 활용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하고 그 오픈소스가 가져다 쓰는 데이터셋의 라이센스 그리고 그 데이터셋이 가져다 쓰는 데이터의 라이센스까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건 각 기업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테이크할 것인지 NC를 꼭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혹은 각각의 법무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소송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관련된 소송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송의 판례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스탁피시라는 단어가 저 생선의 이름이더라고요. 가운데 생선 보이시죠? 그 스탁피시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체스 엔진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엔진인가 봐요. 저희 바둑 같은 것도 알파고로 하면 지는 만큼 이 체스 엔진도 좀 잘 만들어진 엔진으로 보이는데 체스베이스라는 독일 회사가 이 체스 엔진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저기 있는 페프리츠 2.0과 하운디니 6라는 게임이 이 체스 엔진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스타피시는 GPL 3.0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프리츠랑 하운디6가 스타피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스타피시를 사용한 걸 알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거 GPL 3.0인데 너네 소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해달라라는 요청이 온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판매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페프리츠2의 SE 버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스타피시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소스 코드 공개도 했어요. 그러면 의무상을 난 다 했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공지능 학습 결과인 웨이트 값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웨이트 값이란 게 인공지능 엔지니어들한테는 쉬운 개념인데 저희한테는 좀 어려운데
하여간 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숫자의 결과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학습, 아까 강아지와 고양이를 인식하는 그 결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피쉬 커뮤니티는 체스베이스 쪽에 그 웨이트값까지 공개를 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금 판결이 내년 3월 이후에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헤더미커라는 변호사는 이 GPS 3.0인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이 파생 저작물의 범위에 드는 것인가를 굉장히 저희의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아파치 2.0이나 뭐 MIT 같은 퍼미시브한 라이센스로 공개가 되었다면 어차피 소스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웨이트 값 공개 여부가 중요하지 않는데 이 GPL이라는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 파생 저작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판결이 나온 후에 인공지능 학습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좀 더 깊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라이센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다크넷 같은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오픈소스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무엇인지 만약에 명시되지 않는 라이센스로 배포를 하는 인공지능 코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하기 어려울 거고 사용을 하고 싶다면 저작권자에게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거고요. 각각의 오픈소스 그 사이트에 가서 보면 어떤 경우는 데이터셋을 명시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다크넷처럼 이거는 이미지넷과 MS 코코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가끔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셋을 갔을 때 또 그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점에서 데이터셋을 재배포하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아까 CC BY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재배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어떤 라이센스는 배포가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셋을 배포하는 권리자들에게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재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내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직접 배포하거나 그걸 탑재해서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델을 탑재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 그게 재배포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모델 결과물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학습 모델 결과물이란 건 어떤 거냐면 아마 옆에 트랙에서 지금 이미 진행되는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 간이라는 예를 들어 미술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은 BSD3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BSD3 밑에 주의사항으로 이 모델의 아웃풋은 팔 수 없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학습 모델의 결과물에 대한 라이센스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BSD3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한 줄에 의해서 BSD3랑은 좀 다른 학습 모델 결과물은 팔거나 팔 수 없다라고 돼 있다면 저희는 그 모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여러 기업이나 또 연구기관에서 데이터셋을 많이 배포하고 계시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배포하기에는 적합한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코드를 배포할 때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배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다큐멘테이션들은 다큐멘트에 적합한 라이센스 그리고 폰트는 뭐 폰트에 적합한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은 가능하면 데이터 배포를 위한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게 좋은데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는 CDLA라는 저기 오타가 있는데 CDLA, 퍼미시브하고 쉐어링 두 가지의 분류로 라이센스를 발표를 했는데 퍼미시브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퍼미시브 라이센스고요. CDLA 쉐어링 라이센스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피레프트 형식의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배포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데이터 배포 라이센스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 세션이 좀 길어져서 짧게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의 오픈소스 태스크 리더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주로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현장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는 분들은 실시간 으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을 바로 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더님께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등록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작년에 LG전자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포스라이트를 공개하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개 이후에 아직까지도 지금도 사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국내에 어떤 회사가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행보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포스라이트 툴을 작년에 6월에 공개를 했고 지금 저희 당연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계속 필요로 하는 툴이기 때문에 사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릴리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된 사항을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개한 이후에 애트리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인에서도 도입하셔서 외부적으로도 공표를 해서 저희가 포스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이제 그 로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몇몇 기업들이 계속 POC를 하고 계시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따로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포스라이트를 적용하고 싶으신데 이 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슬랙이나 이런 채널 혹은 GitHub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고 그리고 혹시 어떻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살짝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로고를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협업의 기회도 열어주셨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바로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라이선스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문화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제가 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시작했을 때는 실은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모르고 오픈소스가 뭔지는 잘 모르고 이제 인비디드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제 인비디드 쪽에서만 많이 오픈소스의 컴플라이언스를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라이센스도 지금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 그래서 데이터 라이센스가 있는지 혹은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오픈소스의 라이센스까지만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 데이터셋이나 데이터까지는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